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전복 리얼 사운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복을 지난번에 한번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복 좀 다시 한번 먹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전복을 준비해봤는데 이번에는 택배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전복이 요즘 택배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깨끗하게 뽀얗게 손질을 해주시고, 지난번에는 얘를 버터에 구워 먹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전복을 삼겹살 구운 기름에다 구워 먹으면 진짜 풍미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름 아주 그냥 듬뿍듬뿍 뒤집어 쓰면서 딱 구워졌습니다. 얘기하니까 막 침샘이 막 폭발하고 있네. 그리고 전복을 어떻게 썰느냐에 따라 또 소리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칼집을 네모 모양으로 막 낸 것도 하나 준비해보고, 반 정도 자른 것도 준비를 해보고, 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밥도둑 할 때 전복장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복장을 주문해봤는데 이번에는 진 간장게장이라는 곳에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 전복 데코를 할 때는 혹시 모를 안 좋은 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끓는 물로 한번 소독을 싹 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데코를 하실 때는 끓는 물로 소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리지널 전복 먼저. 꼬들꼬들 맛있다 진짜. 이번에 반 자른 걸 이렇게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 전복 여기에 있는 진짜 그 꼬들꼬들한 소리를 내주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데? 삼겹살 기름구이. 오 진짜 고소하다. 버터를 굳이 안 구워도 되네. 삼겹살이 있으면 같이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 오 진짜 맛있네 이거. 한 가지 조금 아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아 이 삼겹살 맛이랑 같이 막 어우러져서 좋긴 한데 뭔가 이 전복이 좀 아깝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맛은 있다. 근데 얘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으로 먹으면 좀 아깝고. 그러면 전복장. 와, 여러분 느끼셨죠? 소리가 완전 다르다, 그죠? 얘는 한번 이렇게 쪄서 담그는 거래요. 그래서 요 생으로 먹는 전복 같은 경우에는 입이나 이런 걸 다 떼고 먹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걸 따로 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먹나 봐요. 밥 위에 올려서. 맛있다.
아, 장이랑 삼겹살이랑 잘 어울린다. 오늘 시킨 요 전복장집은 그냥 오리지널 간장 맛이 좀 강하게 나고 감칠맛이나 다른 향들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삼겹살이랑 같이 먹기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찍어 먹어볼게요. 마무리 통전복.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전복을 또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 게 진짜 괜찮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음에 전복을 사서 드실 일이 있으면 삼겹살도 같이 준비를 해서 드셔보세요. 잘 어울립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